오늘은 병원을, 의원을, 클리닉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진을 찍는다. 두 번째,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세 번째, 다니던 병원을 다닌다. 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병원 밖에서 만난 의사 김유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병원 밖 의사 다다규현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0명 돌파한 기념의 그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알라딘을 통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 분이 직접적으로 사인본을 원한다고 하셔서 오랜만에 제그 캘리그래피 도장을 들고 한번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짧다면 짧고, 뭐, 나름 길다면 긴그 8년의 의사 생활 동안 병원, 그리고 의원, 응급실, 뭐, 클리닉, 다양한 곳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것만 그래도 좀 환자분들이 해줬으면 조금 더 제가 안전하게 환자분에 맞게 진료를 할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사진을 찍는다. 어떤 사진을 찍냐면요. 처방전 사진을 좀 찍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처방전이 나가면 두 장이 나가요. 두 장이 나가는데 그두 장이 나가는 이유가 하나는 사실 본인이 보관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다니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에 제발 좀 처방전에 사진을 좀 찍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약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저한테 와서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한 알짜리 아침에 먹는 거그 작은 거 하나 있잖아. 그 색깔이 노랗던가 분홍색이던가 그거 작은 거 하나 있는데 라고 하시면 처방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일반적인 처방, 일반적인 혈압약 복합제제 아닌 거라고 하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조절이 되고 있고, 아니 사실 잘 조절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름을 외우기는 사실 저희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량도 두 배일 수 있고, 네 배일 수 있고,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꾸준히 먹는 약이 있다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두는 거예요. 처방전에 사진을. 그래서 그거를 그때그때 이제 물어보면 보여주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드시는 혈압약, 당뇨병약,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약은 약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에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 포함되어 있다. 혈액이 묽어진 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그런 혈압약들이나 당뇨병 약들도 다른 약들이랑 어떻게 교차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처방전 사진은 좀꼭좀 찍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경우에는 원래 다니시던 병원이나 약국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시간이 지연이 되고 특히 외래에서는 그런 진료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진을 좀 찍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방전 사진 찍어 두기 1번이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발진이라든지 아니면 두드러기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상처의 변화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증상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떨림 증상 이런 것 동영상으로 찍어 두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진료할 때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꼭 진료를 받으시러 와서 처음에 가능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떤 약을 드릴지 이제 일반적으로 드리는 약들에서 이제 다시 처방을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음식물 알레르기는 그나마 영양성이 적어요. 음식물 알레르기, 뭐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이런 것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약물 알러지. 알러지랑 알레르기랑 같은 말이고 정확한 발음은 알러지입니다. 약물 알러지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그 기도 부종, 쇼크, 아나필락시스 이런 그 중증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시 드시면 안 돼요. 그 약들은 다시 주사로 맞으셔도 안 되고 그래서
만약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진료실 딱 내원해서 앉자마자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약에 대해서는 알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드시고 계시는 약물과 알러지가 있는 약물 이런 거는 꼭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다. 두드러기가 났다. 얼굴이 다 부었다. 전신 가려움증이 생겼다. 이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복용했던 약물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이것도 아까 혈압약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항생제 먹고 알레르기가 생겼는데 말이야. 항생제 하나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온몸에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사실 항생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어떤 거를 쓰면 안 되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그 당시에 먹었던 약들, 그리고 이전에 복용할 때 특별히 문제가 없던 약들 또 지워보면은 약간 그 교집합 아니면은 교집합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수학 어려워요. 어쨌든 그렇게 출연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약물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계열에 대해서 항생제 뭐 아니면 진통소염제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어떤 약물을 복용을 하셨을 때그 알러지가 있었다. 아니면 약물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얘기하다가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꾸준히 먹는 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방 전에 사진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특히 항생제를 드시고 계시다 하면은 항생제 복용은 사실 2, 3일에 끝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뭐 방광염에 대해서 3일요법 이런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항생제를 뭐 길게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경과를 비교를 해서 경과가 호전 양상이 있어. 근데 아직은 그 세균성 감염의 증거가 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그 항생제를 사실 이어서 먹는 게 맞고 만일 2, 3일 복용을 했는데도 호전이 없고 악화가 있다. 라고 하면은 다른 항생제를 바꿔야 되고. 근데 항생제를 먹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부족해요. 어떤 항생제를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먹었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다른 증상약 같은 경우도 겹치지 않게 처방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확인이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급성 질환의 경우에서는 항생제 복용력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서 그 만성 질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처방 좀 봐도 제가 한장 정도씩은 찍어 두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던 병원에 다니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경과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경과라는 거는 내가 이 정도 치료를 받았을 때 증상이 나아지는지 아닌지예요. 본인이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의 중증도와 그 저희 의료진이 보는 그 증상의 중증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감기라고만 해도 감기 몸살이 있다고 해도 환자분들 기침 콧물이 심해지는 거를 증상이 심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다시 꼼꼼하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몸살 기운이 있었던 거, 열 나던 거, 그리고 그 전신 오한 증상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호전이 되고 기침만 남으신 상황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진료를 받던 상황이면 사실 금방금방 캐치해서 아, 환자분 이런 부분은 사실 호전이 되고 예전 기록을 보니까 몸살이랑 오한 그리고 고열이 동반되셨었는데 이제는 기침이랑 콧물이 위주라는 거는 사실 중증도 감염은 좀 호전이 되고 상기도에 약간 생채기 이런 염증 반응이 간헐적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시간의 경과를 두고 완화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갔다라고 하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분 기침이랑 콧물이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약을 조금 더 세게 써야 되나? 아니면 다른 질환을 조금 더 의심을 해야 되나? 검사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그 급성 질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혈압,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게 내가 꾸준히 다니던 병원이라고 하면 혈압이 살짝 높게 나왔을 때 이거를 높
약을 높일지, 약을 바꿀지, 뭐 복합제제를 사용을 할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내가 원래 이약 먹고 있어요. 이약 주세요라고 하면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나중에 다시 와서 이 약의 효과가 어땠을 때 부작용은 없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보통 바꿔주지를 않습니다. 그걸 바꿔주는 것도 사실 위험한 일이죠. 언제 다시 나한테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단순히 약을 복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을 복용하면서 조절이 필요한 질환들이 요즘엔 굉장히 많아요. 만성질환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물 조절을 받고 또 관리를 받으려면 사실 같은 병원에서 또 가능하다면 같은 의사에게 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복용하는 약물이 많고 또 아무래도 그 질환에 노출돼 중증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심지어 외국에선 연구도 나왔더라고요. 내가 꾸준히 보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를 만났을 때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 경유해서 응급으로 입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2배, 3배 정도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의사의 관리, 그런 환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 처방을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고 있으면 건강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꾸준히 의사와 함께 같이 관리를 해가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 건데, 처음에는 고르시더라도 꾸준히 관리를 받을 때는 한 곳에서 또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내 질환에 대해서 내가 더잘 알아가면서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제 건강검진도 가능하면 한 곳에서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 어디선가 혹이 1cm짜리 뭐 폐, 1cm짜리는 너무 크다. 그 갑상선에 폐도 1cm 가능하죠. 근데 갑상선에 0.8cm짜리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랬을 때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예전 기록을 봤는데도 0.8cm야. 그러면은 한 1, 2년 지났는데도 크기 변화 없다? 그럼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할 수가 있거든요. 모양새가 나쁘지 않을 때 사실 저희가 바로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침습적인 검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양새 자체는 깨끗하게 이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0.3cm였던 게 0.8cm로 자란다거나 아니면 콩팥에 있던 무릎이 1cm에서 갑자기 3cm가 된다던가 이런 크기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 위험한 신호거든요.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신호예요. 근데 그 변화 과정을 알려면 사실 같은 데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로바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결과에서도 크기 변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혈액 수치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군데 닥터 쇼핑을 많이들 다니시는데 꾸준히 한 곳에서 나의 동네 병원 주치의를 만들어 두시는 게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이제 꾸준히 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말씀을 너무 샥! 빠르게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당연히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 안 하기도 하는데, 급성질환의 경우에서도, 저희가 3일치 약을 처방을 해드릴 때, 3일 만에 나을 것 같아서 3일 처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3일 후에, 낫지 않았으면은 요 약을 더 먹거나 아니면은 다른 약을 아니면 뭐 항생제를 안 줬다가 3일 후에 봐서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고르려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3일 후에 다시 와라라는 의미에서 약을 드리는 건데 보통 3일 먹으면 다 나을 줄 알고 뭐 그냥 먹다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번쯤 이제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도 참 좋아요. 제가 이 약을 다 먹고 병원에 다시 와야 되나요? 사실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는 한 반수 이상은 다시 안 오셔도 돼요. 괜찮으실 거예요, 보통. 괜찮으실 거라 이거 드시다가 특히 이제 증상약만 있을 때는 드시다가 중단하시고 상비약으로 보관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항생제를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도 다 드시고 한번 괜찮은지 확인 좀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뭐 의사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뭐 10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 짧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이가 참 먹었죠. 그 시간 동안에도 요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안전하게, 똑똑하게 이용해 봅시다.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바이사 김유연이었습니다.